네,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최고 경영자 추쇼츠 CEO가 오늘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틱톡 안보 위험론에 대해 해명하는 것에 대해 오늘 전 세계에 이목이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틱톡에 대한 미국 내 안보 위험론은 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때부터 이미 불거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고, 이에 케빈 메이어 전 틱톡 CEO가 취임 두달 만에 사임하면서 같은 해 5월 추쇼츠가 틱톡 신임 CEO로 등판했습니다. 자, CFO로 취임한 지두달 만에 CEO로 올라서면서 미국 내 1억 5천 명 이상의 이용자를 거느린 틱톡을 이끌게 됐지만, 추쇼츠 CEO도 역시 현재 틱톡 퇴출론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정치권은 틱톡에 대한 강경 대응에 초당적 지지를 보이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미 얼마 전 연방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틱톡에 중국인 창업자 측이 보유한 모든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며 최종 통보까지 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방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도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 내 언론인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틱톡의 추쇼츠 CEO는 최근 몇달 동안 자신의 공식 틱톡 계정을 개설해 일상을 공유하고 또미 프로농구 NBA를 보러 가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내 주요 언론 매체와 활발히 접촉하면서 틱톡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연방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이 추쇼츠 CEO는 틱톡에 대한 이 같은 안보 위험론에 대해 직접 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오늘 청문회에서 틱톡에 대한 미국 내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 이번 청문회 출석을 결정했다며, 틱톡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출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다시 연준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발표가 어제 나온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과 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감이 크게 증폭됐습니다. 자, 미국 경제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양대 경제 수장이 같은 사안에 대해 동시에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놓고 투자자들 혼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경제 전문 방송 CNBC 방송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정례 회의가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로 촉발한 은행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감독 기관으로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 것입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협이 높아졌을 때 연준이 예금자들을 보호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게 됐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예금자들이 예금 안전을 믿어도 좋다며, 실리콘밸리 은행 등 일부 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은행들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 후반으로 갔을 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에 은행 위기에 관련해 상원 의원들 질문을 받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광범위한 보호를 약속한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회 승인 없이 예금 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조처를 할 계획에 대한 상원 의원 질문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라며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기본적인 보호를 언급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했는데요. 다시 말해, 당국은 예금자들의 은행 저축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예금 관련 포괄적 보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포괄적 보험을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25만 달러 예금 한도를 넘어서 은행 예금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폭탄 발언은 뉴욕 증시까지 그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여섯 번째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이처럼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과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이처럼 은행 예금에 대해 동시에 모순된 메시지를 전하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런 말까지 다시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내 맥주 좀 갖고 있어봐. Hold my beer. 자, 여기서 이 hold my beer는요,
허세나 실패를 조롱할 때 널릴 수 있는 농담인데 그와만큼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엇박자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로 지적됐습니다. 네,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베이비 스텝급인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긴축 기조를 또 한 번 이어간 가운데 이번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의 긴장 상태가 몇 달째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1년 연속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차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공신률이 높아지는 등 가격이 떨어져 거래량 위축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주거용 대출보다 고정금리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 가운데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차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보다 엄격해져 재이용자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파이낸셜타임스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등 은행들의 위기에 이어 이제 기업들의 추가 대출 감소가 계속되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월간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신문은 JP모건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내 대출기관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천여 개의 중소은행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증권 애널리스트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는 지역 은행의 확대 경을 씌우고 있으며 이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장부는 여전히 주요 관심사라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차용자들의 신용 또한 이미 올해 들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 주 최장 69시간 근로시간 개정안과 관련해 또다시 미국 내 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MBC 방송 보도입니다. 네, MBC 방송은 한국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쉬운 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로부터 매우 극심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과 관련돼 세대 간 논쟁이 촉발됐다며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그 흐름의 일부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자, 노동시간 및 강도를 둘러싼 논쟁, 비단 한국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정반대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맡은 일을 최소한으로 소화하는 직장인을 일컫는 말인 조용한 사직, 콰이어트 퀴팅, 그리고 자발적 퇴직이 급증하는 추세를 가리키는 단어, The Great Resignation, 대퇴사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이러한 추세에 MBC 방송은 코로나19 유행하는 동안 보다 짧은 근무 시간이나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벌기 위한 노동에 지배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재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 중독 문화가 자리 잡은 이 한국에서는 과로에 대한 우려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가장 긴 시간입니다. MBC 방송은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해 초과 근무가 일상적인 데다가 일을 끝내고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 퇴근 이후에는 회식까지 이어져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매체는 한국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낮잠 카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 역시 이로부터 기인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20, 30대의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주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그 저항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MBC 방송은 덧붙였는데요. 자, 이처럼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한국에서의 근로시간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부는 이제 한 발짝 물러나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두는 수준으로 한 발짝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번에도 한 차례 전해드렸지만 지난 20일 CNN 방송 역시 한국의 노동시간 조정 문제를 두고 한국 노동자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로사로 매년 수십 명씩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한편 한국보다도 훨씬 덜 떨어진 칠레의 경우 정부가 노동시간을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네,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천여 점 이상이 밀거래나 약탈과 연루돼 있다는 CNN 방송이 국제탐사보도 언론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에 이목이 몰렸습니다. 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최소 1,109점이 약탈 또는 밀거래 혐의로 기소됐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소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매트 소장품 가운데 원래 만들어진 나라 밖으로 나오게 된 내력이 자세히 기록된 물품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탈이 심했던 네팔과 또 카슈미르와 연관된 유물 250여 점 중에는 이들 국가에서 과연 어떻게 반출됐는지 관련 기록이 있는 것은 고작 3점뿐이라고 합니다. 또 소장품 가운데 수십여 점은 미국의 미술품 중 중개상인 로버트 E. 헥트가 소장했던 것으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측은 1950년대부터 헥트로부터 세계 각지 예술품을 사들였고, 1959년과 61년 그가 밀수 혐의로 이탈리아 검찰에 기소된 뒤에도 거래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또 다른 소장품 800여 점은 밀수범인 로버트 헥트의 사업 파트너로 1997년 이탈리아에서 헥트와 함께 밀거래로 기소됐던 인물인 조너선 로즌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조너선 로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만 밀거래 예술품을 건넨 것은 아니었는데요. 자, 결국 클리블랜드 박물관은 2008년 로즈를 통해 들여왔던 소장품들이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반환하기로 했고, 2013년에는 코넬 대학 또한 로즈니 기증했던 약 만여 개에 달하는 고대 이라크 명판을 반환하는 데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유물 약탈과 밀거래를 감시하는 앤티쿼티스 코어리션의 테스 데이비스 사무국장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은 세계 박물관들의 기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박물관이 밀거래 의심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예술품 밀거래를 막을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